여러 나라 간의 약속인 생물 다양성 협약. 그 약속의 내용과 형식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국가 간 약속이라고 설명했지만 협약은 그 중에서도 문서로 된 약속입니다. 이 문서는 전문과 42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2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추가로 2개의 의정서로,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나고야 의정서가 있지만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아 보이지만 4개 조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좀 더 쉽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조항입니다. 협약을 체결한 이유, 목적 이외에 관련 용어와 기본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을 설정했으면 무엇을 하기로 약속했는지 내용도 알아야겠죠? 그 내용을 두 번째 부분인 의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협약의 핵심이기도 한 만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과 의무를 어떻게 실행할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자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부인 기구와 조직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무국, 당사국 총회, 그리고 재정체계라는 생물 다양성 협약의 작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사국 간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협약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 협약 가입과 탈퇴처럼 협약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4부 협약의 체제와 부록입니다. 4부는 분쟁 해결과 협약 가입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물 다양성 협약의 일부에서 4부까지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빠른 이해를 위해서 3부 협약의 기구 조직 내용을 가장 먼저 소개드리고 그 후 일부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의무, 4부 협약 유지, 관리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갈 길이 멀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조금씩 쉽게 설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는 생물 다양성 협약의 도레미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 3대 목적을 다루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